안녕하세요. 코스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쟁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부동수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한이 여섯 수 만에 이기는 수, 과연 어떤 식으로 여섯 수 만에 이길 수 있을까요? 여섯 수에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상대방 꼼짝 못하게 여섯 수 만에 이기는 수, 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요. 자, 최에서는 둘게 없죠? 그 다음에 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이쪽으로 와서 대각선으로 넘어간 다음에 병이 살짝 내려가면은 간단하게 여섯 수 만에 외통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수. 이렇게 해서 한이 여섯 수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